만약 한 달만 산다면 꼭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일일째 내용을 함께 묵상하며 서로의 소감과 결심을 가족과 목장 식구들에게 나눠보셨나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는 것은 서로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사람은 혼자서 결심하며 3일을 가기가 어려운데 믿음의 식구들에게 결단을 나누면 이상하게 더 오래 갑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공동체에게 주신 주님의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잘 들어보시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주님이 왠지 이것을 해보라 하시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심해 봅시다. 그리고 혼자만의 결심으로 끝내지 마시고 가족과 목장, 초원 식구들에게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서로의 결단을 위해 기도해 줍시다.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닥친 우리의 삶의 위기가 기회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이라는 롤러코스터에 타다 2일째 묵상입니다. 저자는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합니다. 출발했는가 싶으면 벌써 종착점에 다다른 롤러코스터처럼 우리 인생도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때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세월이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어 라는 말을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들어설수록 인생이라는 롤러코스터는 더 빠르게 달리는 것 같습니다. 롤러코스터가 출발했는가 싶은데 어느새 종착점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시작했는가 싶은데 어느새인가 끝이 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을 살지 못하고 언젠가 그날이 오면 하겠다고 미루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제가 꼭이 일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언젠가 시간이 나면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제가 해보고 싶었던 일을 꼭 해볼 겁니다. 언젠가 이 바쁜 일이 끝나면 교회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저의 영적인 삶을 가꾸어 보겠습니다. 언젠가 은퇴하고 나면 언젠가 우리는 언젠가 신드롬에 숨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언젠가는 할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는 우리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내가 원하던 그 언젠가가 와도 늘 언젠가로 미뤘던 사람은 지금이 늘 무언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자유의 시간, 그리고 내가 더 맞는 직장, 더큰 것을 찾아 나서느라 마음이 바쁩니다.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언젠가 자신이 바라는 것을 손에 넣어도 더큰 것을 찾기 위해 지금을 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을까 의아해하며 인생을 그저 수수방관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모험을 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인들을 보내시는 것은 두려움으로 꼼짝 못하게 얼어붙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인들을 쓰러뜨리는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거인 골리앗과의 목숨을 건 싸움에 도전한 10대 소년 다윗처럼 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 많은 이스라엘 장정들이 모였지만 거인의 맞설 용기를 가진 유일한 사람은 10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했던 사울은 오히려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두어라, 다윗.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입니다. 사울왕의 말은 틀린 데가 없었습니다. 사울왕과 그의 군대는 이성을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성에 따라 움직일 때 눈에 보이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적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움직이면 하나님에 비해 적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가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들에게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가득한 거인들만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본 갈렙은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린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볼 줄 알았던 갈렙에게 그 땅의 거인들은 자아감만 보였습니다. 믿음은 나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꼴사납게 굴지 말라. 생각 좀 해봐라. 혼자 잘난 척 하지 말아라. 모험하지 말아라. 안전한 것이 최고야.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목표를 안전하게 보호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기를 바라십니다. 어린이용 꽃차 같은 기구에 올라타서 유람하라고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안전을 고려해 만든 어린이용 꽃차는 너무나 천천히 가기 때문에 짜릿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조된 목적대로 주님과 함께 위대한 모험을 떠나면 우리의 삶은 하늘의 풍성함으로 살게 됩니다. 인생은 롤러코스터처럼 예측 불가입니다. 다음번에 닥칠 일을 모릅니다. 거의 직각으로 꺾인 길을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바퀴가 빠져버리면 어쩌지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고수이십니다. 이 롤러코스터가 정확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졸일 때도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십니다. 때로는 손조차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 어깨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곧 종착역에 안전히 도착합니다. 이 짧은 여정이 끝납니다. 금방 승차한 것 같은데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에게 이 여정은 계속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보면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삶을 둘러싼 환경 때문에 롤러코스터 철로에서 튕겨나가 길 위에 처박기라도 하면 어쩌나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이해와 상상력을 초월하여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한 달만 살게 된다면 안전하지만 느리기만 한 꽃차보다는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타고 싶지 않으십니까? 몇 주 만에 이 삶이 끝난다는 것을 안다면 언젠가를 되뇌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두려움을 피하기보다는 믿음으로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쌩쌩 달리는 인생의 순간순간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결심 다지기. 언젠가로 미뤘다가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상황을 살펴보다가 오늘 해야 할 일을 언젠가로 미룬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혹은 믿음의 모험을 잘했다고 여긴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나의 결심. 우리가 언젠가로 미뤘다가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내에게 물어보고 저 자신에게도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둘의 대답이 똑같았습니다. 운동입니다. 요 바쁜 일만 끝나면 운동을 시작해야지 하고 미루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이 생겨서 둘이서 운동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못하는 것은 시간이 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무조건 걷기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곧장 산책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1시간씩 꾸준히 걷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너무 힘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할만합니다. 걷기 운동을 하니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도끼날을 가는 시간이 있어야 더 많은 나무를 베을 수 있다는 속담처럼 바쁘다고 도끼날을 갈지 않고 계속 나무를 베다 보면 나중에는 지쳐서 아무것도 못할 날이 올 겁니다. 언젠가로 미루지 맙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합시다. 용기를 냅시다. 몸은 꼭 크고 거창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해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해보라고 하실 때 하는 것이 믿음의 모험입니다. 언젠가로 미루지 않고 지금 해야 할 것을 해보는 것이 믿음의 모험입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막내리막을 치닫는 이 인생이 두렵지 않고 신이 날 것입니다. 언젠가로 미루었다가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언젠가로 미루었다가 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